네. 약간 혓바닥을 좀 네.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많은 걸 바라시는데. 아, 진짜 시간이 너무 없네요, 진짜. 뭘 해야 될까? 이때까지 안 해본 거를 쭉 돌이켜보면 어설프게 흉내는 낸 적이 있는데 안 해본 게 하나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어떤? 삼성 쪽 A905G랑 약간의 비교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합리적인 가격, 트렌드라는 이제 퍼포먼스, 인피니티 유 디스플레이, 트리플 카메라 구축이 됐으면 좋겠는데 트렌드한 디자인을 표현할 때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좀 나을지 조금 여기 체크 패턴이 들어가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네. 반만 딱 있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좀 1차원적이고 좀 직관적으로 표현되는 게 좋거든요. 네. 성우 씨 알죠? 아, 체크 체크 막 이거.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거 연결해서 이렇게 1차원적으로 그리고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 1차원적으로 좀 재밌게 풀어야 네. 내 거와 그렇죠? 네, 맞아요. 아, 그걸로? 아, 근데 이거 핸드 써도 돼요? 그리고 V50GS는 프리미엄 라인이고 A905G 같은 경우에는 영 프리미엄 라인업이고요. 스냅드래곤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보통 타사에서는 거의 삼성전자 S라인에 들어가는 그 정도급의 네. 휴대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인데 아~ 얘는 들어가 있다. 그럼 좀 저희 아이디어가 좀 부족해요. 혹시 네. 1차원적인 스냅 이러고 아, 155인치 모니터로 불 뽑는 것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네. 맞췄습니다. 아이디어가 되게 많으시네요. 네. 아, 좋아요. 상상 많이 해. 카메라가 트리플이다 보니까 네. 이제 또 이걸 또 직관적으로 네. 이제 아 이게 A 시리즈인데도 카메라가 세 개씩 다 나오네. 김연아 씨 트리플 악셀. 아 트리플 악셀? 네. 약간 뭐 이런 거 좋습니다. 근데 유연하시고 굉장히 유연하시네. 어 네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지금 구성상에는 대동님이 화를 내거나 아니면 짜증나서 안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더 나서서 하겠다고 했잖아. 자 카메라 여기 있고 자 슬레이트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대도 소환입니다. 저희가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사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스마트폰 광고. 하지만 문제는 일정입니다. 하루 만에 찍어야 되는 고난이도 일정. 과연 우리는 찍을 수 있을까? 이름하여 한나절 만에 찍은 광고. 한나절 만에 찍은 광고. 포인트 다섯 가지를 제가 최대한 녹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재밌는 유머 콘텐츠로서 승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요. 여기에 있는 이 제품인데요. 갤럭시 A905G 스마트폰입니다. 깜장색, 하얀색, 영 프리미엄 라인인데요. S시리즈랑은 또 다른 사양으로 가격은 보다 합리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제품 사용하시죠. 타사 제품의 프리미엄 라인 때와 거의 사양이 비슷합니다. 과연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비슷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미션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거 가격을 안 알려주셨거든요. 제 생각에 과연 이거 가격대가 어느 정도가 될지를 맞춰봐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맞추면 제가 갖고 못 맞추면 회수해 가시는 그런 미션이 같이 걸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반나절 만에 찍은 광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A905G는요 아주 트렌디한 디자인입니다. 자 이 제품 보시면 굉장히 특징이 있죠. 디자인부터가 다른 건 제품과 또 다릅니다. 아 굉장히 우아한 체크무늬 디자인. 명도 채도가 살짝 섞이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검정색도 한번 볼까요? 이 그냥 검정색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카메라에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우아하게 그렇다고 해서 막 체크가 막히 막 체크무늬 난방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황금 비율로 탁탁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 예술로 승화시키고 싶어요. 요즘 제가 또 음악을 만들지 않습니까? 힙합으로. 랩으로 승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말 좋아. 데르르르 더리박. 야, 못하겠어. 좀 더 빠르게 해 주세요. 아, 좀 더 빠르게. 네. 네. 아, 좀 더 빠르게. 좀 더 살짝만. 네. 쭈쭈루 띠리띠리따. 모르겠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 아, 이거 트랙 트랙. 트랙 트랙. 트랙 트랙.
In the body of the Korea, the baby with the Dory, the daddy, the A, check, check, check. 야,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좋습니까? 두 번째, 타사 제품은 듀얼 카메라인데 비해서 트리플 카메라입니다. 트리플 카메라! 야, 이거 세 바퀴를 어떻게 도냐, 이거. 네. 네. 트리플? 네. 한 바퀴만 돌고, 아, 뭐 이런 식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트리플 카메라! 좀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멋있다. 물 한번 좀 뒤집어 까주시고. 아, 좋습니다.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네. 카메라! 조금 어색해서 누가 들고 이렇게 진짜 돌았어. 아, 좋아, 좋아. 아, 들어.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좋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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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이거 나중에 비하인드로 써요. 세 번째. 갤럭시 A90 5G는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로 보다 넓은 화면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 내 거 해 U. 약간 혓바닥을 좀 네.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혓바닥 좋아요. 아, 좋아요. 어우, 많은 걸 바라시는데. 아, 좋아요. 아, 이런 거 좋아요. 유튜브 감성. 유튜브 많이 보시는 것 같아. 오케이 굿. 아, 많이 바라시는데. 네 번째, 놀라지 마십시오. CPU가요 타사 프리미엄 라인과 동일한 스냅드래곤 855 CPU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영 프리미엄 라인급인데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아, 놀라운데요. 저 이 놀라움을 제가 몸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여기까지. 표현은 만족하셔야지. 스냅이 더 살아야지. 우리 대리님이 네. 괜찮습니다. 아, 대리님. 괜찮아요. 네, 좀 빠르게. 모습으로. 야! 스냅! 드래곤! 아! 위!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 오케이. 아! 아, 맞다. 이거 다 잘 알겠어요. 너무 잘 아시겠어요? 좀 더 많이 알죠. 아유, 야, 힘들다. 자, 이렇게 댄스도 같이 쳐봤고요. 그럼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미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가 과연 얼마인가? 제가 보니까 타사 제품 프리미엄 라인급과 지금 A90 5G 영 프리미엄 라인이 성능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무게도 A90이 가볍고 뭐 CPU도 같고 다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은데 타사 제품 대비해서 가격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타사 제품 가격을 좀 알려주셔야 119만 9천 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117만 원! 땡!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다운! 110만 원! 땡! 105만 원? 땡! 100만 원? 땡! 95! 땡! 90! 땡! 85만 원? 땡! 업입니다. 89! 정답! 89만 원? 네, 89만 원. 아, 좋습니다. 89만 원! 아, 진짜 저 어쨌든 틀린 거잖아. 뭐야? 저 어쨌든 대단하네요. 그래도 놀랍네요. 그러니까 S 시리즈가 한 150만 원 정도 되고 노트 시리즈가 그보다 좀 비싸죠. 타사 프리미엄 라인이 이거랑 비슷한 스펙인데 119만원 정도고 이거는 89만원. 아우, 싸긴 싸다. 아,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반나절 만에 찍은 광고. 난 뭔가 약간 상처받은 느낌이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이걸로 게임하면서 끝내보도록 할까요? 게임하는 장면 감독님 좀 뮤직비디오처럼 멋지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래픽 좋네. 그렇지. 왜? 네네. 아. 네. 왜 이분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아직도 모르고. 스냅드래곤 아, 왜? 뭔데 이거 왜? 몰래카메라. 아, 몰래카메라라고? 아니, 잠깐만. 그 어디까지가 몰래카메라인데? 아, 이거 광고 들어온 자체가 몰래카메라야? 아, 광고 있어요? 아, 광고. 나 펄치 탄 거 아니죠? 네. 아, 광고. 아, 그래.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야! 야, 나가, 임마! 아니, 아까부터 얘가 자꾸 나대가지고. 아, 이 양반이 굉장히 나대는 성격이다. 아, 난 너무. 그랬지. 아, 왜요? 너무 잘해주세요. 아, 난 다 봐. 저 원래 다 받아줍니다. 네. 네. 스냅드래곤 한 번. 아유, 아니. 야, 너 가. 한 번. 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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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건 내가 너무 잘해서 실패한 거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품은요, 갤럭시 A90 5G
스마트폰입니다. S 시리즈랑은 또 다른 사양으로 가격은 보다 합리적으로 타사 제품의 프리미엄 라인 때와 거의 사양이 비슷합니다. 과연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비슷한지. 첫 번째 A90 5G는요 아주 트렌디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부터가 다른 건 제품과 또 다릅니다. 체크무늬 디자인, 명도 채도가 살짝 섞이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검정색도 한번 볼까요? 이 그냥 검정색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아하게 굉장히 황금 비율로 탁탁 나눠져 있습니다. 두 번째 타사 제품은 듀얼 카메라인데 비해서 트리플 카메라입니다. 갤럭시 A90의 트리플 카메라는 메인 48메가픽셀, 초광각 8메가픽셀, 심도 5메가픽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절대 뒤지지 않죠? 세 번째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로 보다 넓은 화면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CPU가요 타사 프리미엄 라인과 동일한 스냅드래곤 855 CPU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영 프리미엄 라인급인데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아 놀라운데요. 가격대가 과연 얼마인가? 타사 제품 프리미엄 라인급과 지금 A90 5G 영 프리미엄 라인이 성능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무게도 A90이 가볍고 뭐 CPU도 같고 다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은데 89만원? 아 좋습니다. 89만원! 어이 대단하네요. 그래도 어 놀랍네요. 이게 그러니까 S 시리즈가 한 150만원 정도 되고 노트 시리즈가 그보다 좀 비싸죠. 뭐 타사 프리미엄 라인이 이거랑 비슷한 스펙인데 119만원 정도고 이거는 89만원. 어우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반나절 만에 찍은 광고 이걸로 게임하면서 끝내보도록 할까요?